네,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자, 이번 주 11월 21일부터 25일 오늘도 개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개표 말씀드리기 전에 말하기 전에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게임들 제가 말씀해달라고 댓글로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세분 정도 달아주셨네요, 댓글을. 자, 정용우님께서 이제 하초브 아이언은 안 하시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네,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는 신버전이 나온다면 하초브 아이언의 신버전이라든가 DLC가 추가된다면은 플레이 예정이에요. 요거 좀 명시를 해둘게요. 호이 사탄 새 버전 시 예, 이렇게 플레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지열님께서 예, 스텔라리스를 해달라고 하려 했는데 하실 계획이라 기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로파에서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플레이도 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도 쪽 아마 예, 인도 쪽 제가 한번 망했기 때문에 멀티에서 했다가 망하고 러시아로 도망갔었는데 망명을 했었는데 예, 언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인도 쪽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도 한번 플레이한 게 있었는데. 예, 업적도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범님께서 큐디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예, 제가 답변 드리면은 뭐 디테일하게 뭐 나이가 몇살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30대입니다. 30대 예, 연식이 좀 되죠. 30대 한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30대입니다. 자, 이렇게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을 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은 끝났고, 이제 이번 주, 21일부터 27일까지, 시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유로파 1.18 버전 프로이센 독일, 예, 다 끝냈어요. 끝내서 완결이 났고, 이제 유튜브 생방송에는 업로드가 됐는데, 그 편집해서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급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제 생방송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저번 주 토요일부터 하고 있는 거는 유로파 1.18 버전 영국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예, 영국, 미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플레이가 될 건데, 영국에서부터 어떻게 미국으로 갈수 있는가. 플레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다 그렇게 플레이할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플레이할 것 같고 쿠킹 투 기마군주 이제 2부에는 쿠킹 투 기마군주 마자르 유목민 플레이하고 있는데 성지 개혁을 다 끝낸 상황이고요. 요것도 이제 유튜브에 이제 생방송 말고 편집된 편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마자르로 아마 이번 주까지 할지 아니면은 예 거의 이번 주 정도 아마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땅 옆에 이제 큰 나라가 비잔티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놈도 있고 프랑크 왕국도 있고 이러니까 예 요거 플레이 맞아 이번 주에 맞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예고 아마 스텔라리스 신버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글 패치를 확인해 본 다음에 스텔라리스 신버전 할것 같아요. DLC가 추가돼 있으면 DLC도 아마 구매를 해가지고 신버전 DLC 겸새 패치 겸알수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목토에는 예, 엑스컴 2 베테랑 난이도 예, 요거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 게임은 유로파랑 기막 쿠킹이랑 엑스컴 2 여기 진행 중이고 계획 중 게임은 스텔라리스 문명 6탄 워해머 토탈워 새 버전이 나온다면 네, 요 순서대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모두 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 매일 10시부터 생방송 진행 중이니까 보실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채팅도 참여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